생태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으로만 왔다 갔다 그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도 여러 번 자랑을 했지만 요리학원 다니면서 이제 요리의 기초를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또 목공, 포크레인, 용접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생각입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 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네? 아니요,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 영국의 책이에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삶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슈마허 맞습니다. 아, 슈마허라는 위대한 그 뭐라고 할까,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적 삶을 함께 꾸며가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제 마을과 도시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뵙게 된 김태경 선생님도 저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긴 했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아시니까 교장 선생님의 소개가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태경 씨에 대해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서 여러 차례 여기를 왔다 간 기억은 있는데 계속 헤맸어요. 이거 그냥 그 치매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경 선생은 충북 미래청의 사진 장르의 위원장을 하는 그 사진 예술가입니다. 그 사진 예술가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뭐 자동차 공학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그 했던 행위들이 좀 빛나 보여서 그 이제 예술가로 이렇게 대접을 받나 봅니다. 중간에 그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부인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별짓 다 하고 사는 그냥 그 요즘에 이제 빛이 납니다. 그중에 이제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공업소를 했을 때 배웠던 용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비행을 할 때 보는 유체의 흐름 뭐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난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뭐 여기다가는 자기 꿈을 숨기고 작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보면 보기보다는 욕심이 무지한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삶을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소로리 토종학교에서 그 1년간 강의를 듣고 또 뭘 좀 배우려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꼭 예술가 저런 적정 기술을 이용 활용한 난로를 만드는 저분의 삶이 우리 그 토종학교의 지향점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기는 하다. 딱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 김태경 선생의 이야기도 좀 듣고 뭘 만드는지 또 뭘 지향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경입니다. 만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삶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거창할 것도 없고 어제는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작은 세상 바보 학교. 아, 작은 세상을 방문해 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제가 여기 제일 일찍 오신 분이 아니라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제 난로를, 예, 돈을 주고 사가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오신다고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 받고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이런 영광이. 네, 그러면서 또, 아, 항상 인생은 좀 아부를 해야지 편하답니다. 굉장히 일단 제일 대빵이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제가 하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아까 저를 소개하신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난로 이름이 미소난로예요. 아, 그래서 웃어요라는 글씨를 제가 용접기로 썼습니다. 비록 하찮지만은 그냥 제 성의로 받아주세요. 사실 적정기술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적정기술은 그냥 누구나 그냥 움직이는 기술이 적정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아쉽다는 것이 적정기술 속에 호미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호미질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콩밭을 저는 많이 메고 살았습니다. 호미질을 할 적에 호미날로 어느 정도의 땅을 파야만이 그 다음 풀씨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아,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터득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접목이 적정기술이고, 그냥 보편적 기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또 이 집을 짓 적에 여기 우리 학교장, 교장 선생님께서는 수면 뭐 이쪽 건축을 전공, 대학교 때 전공하신 분이지만, 이 집을 짓 적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져준 겁니다. 저녁에 농사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다 모여서 요걸 지신 분이 누구라는 것도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요. 또 요 옆에 할아버지들 집을 짓 때, 작은 할아버지 집을 짓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짓다는 걸 저는 보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교육도 증이 있어야죠. 그래서 참 그 적정기술은 증이 없어요. 그냥 삶이 적정기술인데 유별나게 그 증과 숫자 논리를 하고 뭔가 통계학적인 걸 내는 거는 그 돈 벌어먹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지배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 그런 지배를 지금 거부하는 어떤 삶이 제게 있어서 28년 전에 작은 세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큰 것을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큰 것이 결국은 최고 큰 것이 제일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게 좀 와닿았고요. 그래서 삼성, 현대 그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용만 당했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작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한겨레 신문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거금 30만원 주줍니다. 초창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30만원 만들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 앞으로, 제 와이프 앞으로, 제 아들 앞으로 해서 10만 원 시켜서 3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난로를 개발하게 된 거는 제가 구두를 지금 이쪽 방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구두를 한 20번 공부를 하면서 뜯어보니까요. 이야, 끼울러지고 싶어가지고요. 구두방은 제가 생각하는 과학. 대학 교수설이 숫자놀이 하는 과학이 아니고요. 그 과학 속에서 저거는 진짜 우마차가 다닐 때 써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달나라를 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갔는데 그 비행기와 달나라 가는 것보다 열 효율은 저게 제일 더 낫습니다. 열 효율로서는 그 기네스북에 딱 1등으로 등재된 게 구두입니다. 그 구두의 원산지는 여기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로마에 로마. 근데 이 구두리 뭐 한 번 때면 뭐 20일 간다고요? 아 그래 11톤 차로 하나 됐는데 20일도 못 가면 어떡해. 우리는 11톤 차면 10년도 냉겨 쓰는데 한 20년 쓸 건데. 구조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의 산업 소재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된 거예요. 하고 저거를 저 속에서 나무 많이 떼다 보면은 나도 힘들어요. 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힘들고 두 번째로는 뭔지 모르게 경제성, 가성비도 안 좋고 깨울러주고 싶어서 이 속에서 난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구두형 대로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데 남들이 못 만들게 할 겸이 특허를 한 내다 보니까 열댓 개를 냈어요. 특허 유지비 좋아. 아이고 1년에 300도 냉겨 들어가요. 예?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아니요 돈은 저기 이래저래 나는 돈 버는 자주 없고 50년 동안 내가 와이프한테 살림하라고 돈 갖다 준 게 이런 눈세요. 50살 될 때까지 이런 두 와이프한테 살림에 보태쓰라고 갖다 준 게 없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아 그냥 아니 저기 길거리에 그 집도 살아요. 아 저 우도 먹고 살았어요. 아직도 못 갖다 준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쫓겨나진 않았으니까 뭐 천만 다행이죠 뭐.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쭉 오게 만드는 거는 제 조상을 좀 얘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요노모에 가면은 아우네죠. 아우네 3일 만세 때 만세운동 가셨다가 하여튼 맞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산에서 일주일 만에 시신을 찾아 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장남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는 걸 더 잘하는데요. 뭐 글라이더도 국가대표가 하기 싫어서 안 했고요. 또 한참 젊은 시절에는 레이싱 선수가 되겠다고 레이싱을 돈 내고 트랙을 배우기도 했고 또 비행기는 내가 정비 조종 능력이 정비사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비행기 정비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린의 비행기가 다 내 거예요. 경비행기가. 그래서 그 한 20년 어떻게 그냥 공짜로다가 편하게 탔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돈을 가지고 놀아보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놀았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뭐 숲해설가라고 와이프는 제 내자는 숲해설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적이 자랑거리입니다. 남들이 별로 안 하는 걸 한 거에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나무가 뭐 지 이름 물러달라 소리 하는 거 없고 근데 제가 요 자연 그런 저 숲속에서 텐트를 치고 잔 게 내 일생에 제가 60인데요. 8년 정도를 숲속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뭐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숲속에서 자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발명은 없어요. 발견이지. 무엇인가 발견해낸 것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저는 기꺼이
발견가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고 발명가라고 안 나오죠. 그래서 발견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앞에 붙는 게 개짜 발명가라는 말이 붙는데 개짜로 왜 붙었냐면 모 신문사 편집국장님이 저 때문에 잘렸습니다. 아 이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젓가락 일곱 개와 그 신문지 대여섯 점 가지고 라면을 끓인다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이 새끼 너 엄포한 거 나한테 와서 사기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날 편집국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게 되니까 야 이거는 일면에 내야 돼 하고 일면에 내고 냈더니 사주가 얼마 받아 먹었냐고 나도록 그래 가보라고 쌀 보태줘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토종학교의 쌀을 얻어먹고 지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쌀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제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가지신 경향신문 기자였던 분 있죠? 아시죠? 그분이 저 때문에 잘렸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제도 저기 방송에 나왔죠? SBS 뭐 별로 좋진 않지만 거기 나왔는데 우리가 살면서 파란불이 지금 집에 난 게 20에서 30년이에요. 집에 들어가 보셔요. 파란불이 저기 빨간불이 있나요? 그래 파란불이 집에 하면서 전수 사람들이 좀 난폭해진 것 같고요. 그래 빨간불을 좀 쓰자고 그럴 때 형광등도 사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도로 다니면은 빨간 형광등이 있습니다. 붉은 주황색 쪽에 형광등을 달라면 줍니다. 잘 많이들 안 쓰고 룩스가 조금씩 떨어지나 봐요. 그쪽이 잘 안 갖다 놓는데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커피를 한잔 먹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끓여 먹지만 야외에 나와서는 나무떼기 몇개 정도로 가지고 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더욱더 그 불빛이 주는 것들의 어떤 단합, 단결된 힘 이건 정말 무서워요. 저희들이 80, 요번 토요일날 워크숍 83차거든요. 5년 동안 83차면 엄청나게 한 겁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한 겁니다. 네, 하늘이 얼마나 좋으냐면 워크숍이 83차 하는 동안에 날씨 때문에 못한 게 없습니다. 5년 내내에서. 이건 뭐 저기 하느님 부처님 여기 다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야 이걸 해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도 그게 고맙고요. 또 난로는 뭐 별거 아닙니다. 난로는 그냥 난로고요. 제가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팔아주시면 되고요. 또 더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우리 살면서 마당에 대충 좀 풀이 많은데요. 이 풀돌이 저는 풀 한 포기도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대로 살자고 게으르게 살자고 이주인데 저 돈을 잘 벌고 저를 먹여 살린 분은 부지런하니까 제일 뽑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워크숍을 많이 하고 할 적에는 여기에 풀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게 잔인합니다. 근데 워크숍을 안 하니까 풀이 이렇게 많아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기 풀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1년에 워크숍으로다가 여기 3천에서 5천명 정도 3천명 이상씩 방문했으니까요. 그래 제일 자연한테 제일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사람뿐인데 야 사람이 전체가 다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운동이라면 저는 운동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개인의 생활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와이프터로 고추 한 포기 못 심게 합니다. 저 여기 주위에 땅 좀 있는데도 고추 한 포기 못 심게 하는 이유는 농사 짓는 사람도 농업을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 사 먹자. 그래서 고추 한 포기도 안 심는 겁니다. 상추 안 심습니다. 사 먹자 중입니다. 네, 그들도 같이 먹고 살자 중이거든요. 저 뭐 잘 된 거 아니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하고 틀릴 수 있는 거고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더 적이한 거는 독일의 회사가 아주 굴지의 그래도 회사가 저랑 합작을 해서 메딘 이걸 저만이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자.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참 재밌는 게 불편함이 아름다움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는 자기들 나라에 많이 있다. 한국에도 뭐 당신이 이 어떤 이 기술이 좋으니까 합작을 해서 메딘 저만이로 오면 당신에게도 이익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기는 공장도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내 기술을 대한민국이 먼저 쓰고 니들 다음에 써봐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또 이 얘기하다 보면 자랑만 하게 돼 쪽팔려. 제가 제일 잘한 거는 1년에 최소 일을 한 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저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살았고 일이 즐겁고 전 또라이라 어디 나가도 친구도 없어가지고요.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니까 참 좋아서 이게 신나서 지금 또 그냥 떨리면서 꿀값 떠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누구나 아무나 쉴 수 있는 쉼터를 한 20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면 쉼이 아니라 쉼입니다. 마음 쉼자로 써서 마음까지 좀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다소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한옥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토종 씨앗이 뭐야 얘기했을 때 토종은 나 닮은 게 토종이야. 그래 한옥이 뭐야 한옥도 나 닮은 게 한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옥하면 임금님 사는 집이 한옥이야. 토종하면 그래도 토종 씨앗하면 그래도 나 닮은 거 얘기를 해요. 자기 닮은 거. 근데 왜 집만큼은 한옥하면은 목수 한옥 목수라고 하는 게 맨 저기 저 임금님 사는 경복궁 흉내 내는 거고 절간 흉내 내는 게 한옥 목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한옥이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짓고 대중 이 대중 메스들이 쓰고 있는 게 한옥이지 어떻게 그래 임금님이 사는 게 한옥이야. 그래 그렇게 유지되는 근대사에서 없어지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런 집들을 지금 사가지고 20채 정도로 그렇게 쉼터를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동원의 1호가 오픈이 됐습니다 올해. 그 집은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편석이라고 그래요. 얇은 돌멩이. 그거로 지붕을 만들어 놓은 집인데 그 지붕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거워가지고. 대충 없어요. 좋은 집들 정말. 근데 정말 고대로 원상 고대로입니다. 전혀 이렇게 시설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원상 복원해가지고 고대로 꾸며서 지금 1호점이 오픈이 됐고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밴드에 검색하시면 누구나 쉼터 이렇게 쓰시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가입하실 수 있으면 가입할 때 승인이 돼야지 활동이 가능해요. 왜냐면 거기는 오픈된 집이기 때문에 좀 일단 초기적이기 때문에 좀 승인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던 책들 그냥 거기다 좀 꽂아놓고 작은 도서관이 있네 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보다가 또 남들도 같이 나왔으면 좋은 책 있으면 또 갖다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으셔도 되고 거기 있는 책들 가져가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어디가 있다고 책이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대신 그 책 외에 다른 것들 이게 좋아 거기는 이게 수동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돼요. 자동을 갖다 놓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수동도 아름다운 거니까. 그리고 집에서 저기 안 쓴다고 이런 거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거긴 조금은 불편하면서 마음이 정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꾸 지금도 그냥 쓴 사람들이 자꾸 갖다 놔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음악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또 버스 회장이 듣고 있는 음악 시스템을 거기다 깔았습니다. 저기 도시라는 회사 있잖아요. 버스 그 회장 저 저택에서 듣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굉장히 즐겁게 드셔도 됩니다. 저 그거 하느냐고도 오디오 쪽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작은 세상을 오픈한 게 7년이 됐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의식이 제일 균일하게 의식이 통일된 집단이 오신 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뒤에 인전 가면은 우리가 2로 처음 8명이서 흑집을 전었는데 흑집은 우리 수도관 무들 쪽에 얼마 정도 파요? 아 1m 이상. 이야 저 선생님은 저기 건축업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흑집을 지려면은 흙분이 없으면 담을 얼마나 쌓아야 될까요? 몇 센치로 쌓아야 될까요?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요거는 저 12cm 정도 됩니다. 이 집은 얼마나 쌓아야 될까요? 아, 건축업 하정하십시오. 네, 저쪽에는 60cm로 쌓는데도요 추워서 못 삽니다. 흙은 절대 다혈제가 아닙니다. 축혈제입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몸이 변했으니까요. 기후나 모든 것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살려고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m 20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속어서 흙집이라는 걸 짓지 마십시오. 흙집 치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그리고 한옥은 한옥이라고 한옥적이 그 경복궁같이 생긴 것들 지려면은 건축비의 60%가 지붕입니다. 절대 짓지 마십시오. 앞으로 써야 몇 년 쓰실 겁니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18입니다. 너보다는 좀... 그러면은 앞으로 잘 살아야 한 60년 더 살 텐데. 앞으로 살아요 그냥. 아 여기 오신 분들은 아 60이면 60년 더 사시고 50이면 70년 더 사세요. 120세예요? 아예 그냥 사세요. 아니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때까지도 뭐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체질이 변하면서 그 건축 가성비가 좋게 건축을 하려면 현대하고도 접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한옥이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한옥을 짓지 마십시오. 추워서 못 삽니다. 어떻게 할 수가 해달라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안 가. 예, 저기 그래서 한 절에 이렇게 뭐죠? 사당이라고 하나요? 저 절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기거하는 방. 요사채. 예, 그렇습니다. 요사채를 하여튼 뭐 인테리어 업자서부터 누구고 다 불러도 두 손을 다 들고 갑니다. 나 이거 저기 춥게 저기 따뜻하게 못 하겠다고. 돈은 그래도 주겠다는데도. 그리고 지구가 높으면 10cm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30%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시면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득과 실은 정말 공존합니다. 득이 하나가 뜨삭 생기면 실이 생깁니다. 건축에서 똑같고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제일 잘 진 집은 욕심내지 않으면서 작게 짓고 비단 지고 짓는 거. 그게 제일 잘 진 집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집을 좀 졌으면 좋겠고요. 나무를 떼고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 같이 나무를 산으로 하러 가지 않고 시내를 하러 갑니다. 저는 나무를 시내를 하러 가거든요.
시내의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파레트니 뭐니 이런 거 부서진 거를 다 주워다 빼니까요. 남들이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다 주워다 빼고 나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주워다 뺍니다. 네. 그래 이렇게 조금 쓰고 나면은 이렇게 못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저걸 모았다가 엿을 좀 사먹고 싶은데 깡통으로 뭐 하나씩 모이시니까 1년이면 그래서 엿장사가 없어서 민실이 엄마가 회사를 잘리면 엿장사를 지켜볼까 합니다. 잘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이제 뭐 난로 얘기도 돼요. 난로는요 이거 나 저 20년 이상 건드린 거라 몇 번에 해결 못해요. 아 제가 이제 난로를 외국 난로들이건 이렇게 갖다가 수입하고 때려 부셔보고 해보면은 기존에 있는 난로들이 말에 쓰니 뭐니 왕실에 쓰는 난로 다 똑같아요. 네모진 박스에 굴뚝 빼는 건 난로예요.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 놓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를 데우는 거냐면 내 실내의 공간을 데우는 게 아니라 굴뚝으로 나가는 하늘을 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연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란 놈이 조직이 파괴돼가지고 400도, 400도에서 조직이 파괴되면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가 눈이 매운 거예요. 그 눈이 매운 거에 불이 붙은 게 불꽃입니다.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요. 나무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연기니 아침 연기니 탈탈 나는 거는 다 안 태우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봤다시피 이 화덕에서 뺀글로 앉으면은 앉아도 안 맵죠. 눈이 안 맵다는 얘기는 그 가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티 갔을 적에 최고의 파이널이 뭡니까? 캠파이어. 네, 캠파이어죠. 캠파이어 하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고 바람이 생기면 한쪽은 못 가죠. 한쪽 분이 사용은 못 하죠. 그때 이제 그 매운 연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사실은 일곱 중의 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를 초기에 만드는 것들을 바꿔주는데요. 제가 바꿔줬습니다. 소개해서 일곱 축의 구조를 가져야지 제 기능을 내는데 여기서 열이 1300도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제 녹아서 속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깡통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안에 소재를 1500도로 버틸 수 있는 셀을 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예, 예, 그렇죠. 50도 올라가는데 따블따블 올라갑니다. 가격이. 1000도에서부터 50도면 따블따블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 거 사주면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래, 더 저기 한 거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감명을 받는 거는 환자들, 암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냥 자기 집에 맛있는 거, 귀한 거 가져와서 울어요. 체중이 늘었다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불문을 열고 뗄 수 있는 난로가 제 난로뿐이 없습니다. 불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궁입니다. 아궁이 난로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 아궁이가 우리가 부엌에 있던 것을 방으로 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궁이의 원적외선, 적외선을 찍으면서 병원 가면 눈 아프면 눈에 뻘건 것 같아 들이대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 원초적인 에너지니까요. 굉장히 체중이 늘었다고 자기가 5kg 늘었다, 7kg 늘었다 이렇게 얼쓰고 이러면서 와서 그냥 손 붙들고 우는 거예요. 살았다고. 이제 그럴 때 아씨 나 잘 만들었네 이거. 아 그래 돈이 돈 없다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네 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 좀 뭐 의사 아들 두고 의사 저기 뭐 신랑 두고 의사 뭐 저 와이프 두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
그분들 좀 어떻게 좀 벌이가 좀 안 되게 하고 저기 길거리 청소부로 내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노인정 찜질방으로 경기도 서울 쪽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중에서도 전 특히 이제 50 넘고 찜질방이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노망인데 1,000만 원대에 만들려고 하니까 무진장이 제가 한 개를 딱 만들어 보니까 제 일당이 한 4만 몇천 원 들어 쓰겠더라고요. 5만 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눈을 더 찔끔 감고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들어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저기 계좌부 불러다가 써도요. 12만 원 줘요. 그래, 그렇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워크숍이 이번 토요일서부터 3일 토요일마다 10시서부터 5시까지 해가지고 3일만에 저런 저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저 도어 있죠? 저 앞에 있는 도어요. 저게 12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저기에 당일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하면 30만 원이 돼요. 근데 12만 원짜리 써도 모르고 30만 원짜리 써도 모릅니다. 속에 들어간 거라. 근데 그건 네, 양심이죠. 그리고 또 벽체에 숯하고 펄라이트라고 돌멩이 튀긴 게 들어가는데 그걸 집어넣으려면 아주 지랄 맞습니다. 이런 공간에 집어넣으려면 그냥 콧구멍도 내일 아침에도 그냥 시커멓게 나오고. 그래도 그게 들어감으로써 완통 미장을 하고 나면은 온 습도가 맞습니다. 이야 신기해요. 습도가 거의 일률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치 더 재밌는 거는 고등어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한 시간 정도만 딱 지나면.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편리함이 좋다고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 살죠. 저는 담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이 집이 12대째 살면서 60몇 년간 담배를 안방에서 텐 집이에요. 저는 절대 여기서 태지 백화점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에서 탭니다. 싫으면 싫은 사람은 백화점 나갑니다. 그래도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게 작지만 흙이 주는 에너지입니다. 무서운 에너지예요. 네, 제일 싼 듯하지만 제일 비쌉니다. 이게 흙이 현재로서는 제일 비쌉니다. 콘크리트 그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여기를 온 이상 제일 싸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시멘트 40kg 한포가 5,000원 가요.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가는데 흙 20kg짜리가 8,000원 만원 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몇 배예요? 20kg니까 두 배가 아니죠. 이거 시멘트는 40kg고 흙은 20kg예요. 예. 그런데 이 흙 신토부리로 쳐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모래라는 것하고 섞어서 조금만 레시피를 배우고 조금만 하면은요. 그래, 흙미장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기술이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그 사람한테 황소 한 마리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가를 안 줘요, 저한테. 저는 어디 가서 하고 저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겠다 생각하면 황소 한 마리를 그냥 던집니다. 지금 황소 얼마예요? 예? 최하가 1,000원 넘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네 거 좀 놔줘. 그래야지 겨우 한 60% 옵니다. 그래도 해결을 못했지만 제가 미장이 학생들이 발라놓은 미장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는 대학교 총장님도 계셨고 변호사도 있었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사자돌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또 한 분은 저기 자기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 없는데 예비고사를 1등 했답니다.
그 공대를 갔다는데 서울 공대를 치료학번에서 예비고사 1등을 했대요. 실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들 그렇게 미장이 학생들이 그런 그 사람들 굉장히 초보입니다. 생전에 침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미장을 한번 구경하시죠. 가셔도.